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우리손 FNG가 되겠고요. 우리손 FNG 코드번호 0735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16일 2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손 FNG 일단 사업 내용 보시기 전에 일단 간략하게 한번 사업의 내용 시가총액 한번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손 FNG 현재 코스닥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제조 쪽에서 이제 식품 쪽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447억이고 베타값은 1.04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 홀딩스가 현재 최대 지분 유지로 49.69%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양돈, 한우 등 다양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금 10개 정도의 종속기업을 보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열 농장에서 종돈, 사료, 사양관리, 통일에 의한 고품질 구격돈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농장의 사양관리 표준화에 대해서 조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20년 6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69.9% 증가를 했고 당기 순이익도 69.9% 증가를 하였습니다. 여행 수요가 이제 국내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돈의 상승에 예상됨에 따라서 점차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조류독감에 의해서 닭과 오리를 처분한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매년 겨울이 되면은 철새 등 기러기 등이 이제 철새로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균을 퍼뜨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조류독감이 만약에 되면은 그 양돈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입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돼지열병이 걸리게 되면은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도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가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진입장벽. 그 말은 즉슨 이제 독축장 부지 그리고 환경 부재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일단 추가적으로 뭐큰 매출액은 큰 변동이 없지만 영업이익은 점차적으로 조금 단기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부채 총계와 뭐 자본 총계는 지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채가 만약에 높게 되면은 대주주가 이제 부채의 의존도를 좀 높이 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선진국 기준으로 해서 200%는 이하가 나와야지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지금 퍼 같은 경우는 32.25% 되고 있는데,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뭐 쇠고기, 뭐 돼지고기 가격이 조금 차후로 올라간다게 되면은 퍼가 어느 정도 적정 주가로 한번 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손 FNG는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얌전한 주식이에요. 뭐 다른 종목들 뭐 아무거나 해가지고 뭐 유니슨 치면 이렇게 다른 것 종목들은 어느 정도 코로나 이슈에서 하락을 했지만 어느 정도 상승이 큰 폭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손 FNG는 그런 게 없다 보시면은 뭐 코스닥 코스피 지표도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전고점을 뚫어서 날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손 FNG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이 없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이 안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쪽 물량을 소화를 하게 되면은 이쪽 물량을 소화를 하게 되고 최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달려 있지 않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손 FNG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손 FNG 오늘 굉장히 많이 사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한 1.67%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손 FNG 추가적인 목표가
2200원, 단기적인 목표가는 2200원이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2400원이라고 좀 남겨놓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단기 종목이 아닌 중장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은 조금 좀 수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우리 손 FNG에 대한 영상들 매일매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5에서 12% 갈 수 있는 무료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AP투자연구소를 쳐보시고요. 그 상단 링크 위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해 줍니다. AP투자연구소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하루에 10에서 15% 갈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김영재 소장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7시 39분부터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피면서 천천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무료 종목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종목 전에 꼭 보시라고 해가지고 실시간 대응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수 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손절가 이탈 시 매도 전략을 취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김영재 소장님께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 개천에서 용재 난다를 치시면은 김영재 소장님의 브이로그를 볼 수 있고 항상 10시에서 11시에는 이제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시장 흐름이나 시향 분석 같은 것들을 한번 가져가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텍이라는 종목 오늘 아침에 9시에 나가서 바로 12.89%까지 수익을 내드렸고요. AJ 네트워크스도 오늘 단기적으로 해서 수익을 한 4.96% 드린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물량이 빠지면서 손절가를 이탈하고 목표가는 달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투자 AP 투자 연구소 카카오톡 친구 투자 하시면은 그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셔가지고 혜택도 받아 보시면서 주식 강의 교육 자료 그리고 시향 주식 시장 분석 예측 분석 자료 제공을 해드리니까는 오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